하이쿠 제공들 안녕. JJ입니다.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이겁니다. 아 이거 너무 사고 싶어서 짠! 짠! 무려 마블에서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토르의 망치 1대1 실사판! 와! 이야! 전기 나올 것 같아 막 번개 칠 것 같아 막. 자 오늘 이 제품이 그냥 망치가 아닙니다. 어? 망치는 맞는 것 같긴 한데? 이게 어떤 뜻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 JJTV. 자 그렇습니다. 일단 언박싱을 하기 전에 이 제품의 가격은 7만 5천 원에 샀는데 현재 가격은 6만 원대. 맨날 내가 사면 싸죠. 아무튼 그렇고요. 자 언박싱 보관하기 편하게. 오 찢어진다 씨. 오 이렇게 찢어지면 안 돼. 칼 가져와. 점선으로 이게 뜯으라고 나 있긴 한데 찢어지네. 자 뜯어봐 남자답게. 어. 자 처음부터 그냥 찢어서 뜯을 거예요. 짜자잔. 이게 실제 사이즈래요. 실사. 우와. 무게가 장난이 아니야. 매블 어벤져스. 일로 와. 그냥 확 그냥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잖아. 탁 이렇게 해갖고 아 막 진짜 아 아주 묵직한 망치입니다. 그냥 망치였으면 안 샀죠. 나온 지 연식은 좀 됐는데 예전부터 사고 싶어서 눈독은 들이고 있었거든요. 이 토르 망치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. 진짜 망치입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딱딱딱딱 짜라란 공구함이었다는.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망치가 망치라고 토르 망치처럼 디자인이 돼 있어요. 손잡이가 이것만 해도 아주 그냥 멋이 넘쳐 흐릅니다. 무려 공구 세트다. 짜라란.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망치 장돌이 못 뺄 수 있는 거. 자 이거는 진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. 불자 슉 갔다가 이거 버튼 딱 누르면은 잠깐 멈췄다가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는데 위에 있죠 딸깍이. 딸깍 켜주면은 딱 멈춰 이렇게 들어가. 와 겁나 신기하죠? 몽키 스패너 쬐깐한 사이즈. 이렇게 싹싹싹싹싹싹싹싹 다 키워놔도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가면은 끝이다. 아니, 몽키는 원래 이런 거 말고 어우씨 개무겁네. 여기 몽키가 없어? 아 맨날 없어져. 몽키야 몽키. 일반적인 몽키가 이만하단 말이에요. 미니 사이즈가 들어있습니다. 다음 거는 무엇이냐? 뽑아버려 그냥. 벤치가 들어있어요. 아, 일반적인 벤치 사이즈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? 어, 이건 괜찮네. 더 벌어져. 오케이.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, 아! 하고 찝을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드라이버인데 총 그거 쏘는 거 리볼버처럼 돼 있어. 빨간 게 있거든요. 버튼처럼. 뽑아. 똑 하고 뽑으면은 군형이 나오는데 러시안 룰렛 할 때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갖고 쓰고 싶은 비트를 이렇게 쏙 꺼내가지고 여기다 딱 껴서 써. 십자 드라이버. 크으. 다 쓴 다음에는 깔끔하게 잊어버릴 염려 없이 딱 놓나. 요걸 잊어버리겠는데? 아무튼 일자 날도 있고 십자 날도 있고. 아이씨. 안 다쳐 잘. 다쳤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러시안 룰렛의 양이네요. 이렇게 들어있다. 자, 그리고 택배 같은 거 뜯을 때 쓸 수 있는 접이식 칼입니다. 딱 펼친 다음에 안전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 풀면은 택배를 뜯을 수 있다. 샥샥. 시트지 같은 것도 자를 수 있다. 샥샥샥. 괜찮은 공구함 세트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구성이면? 오 이거 다칠 거.. 오케이. 안 다쳤어. 안 접히는데? 접히는 게 없네? 아이 정말.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손잡이 사이에! 오! 얘기해봐! 버튼 누르고 접어보라고? 손잡이 사이에.. 아! 여기를 누르면, 아! 역시 생방으로 해야 돼. 이런 거 혼자 있으면은 또 인터넷 지금 뒤져보고 날. 자, 그리고 수평 맞출 때 쓰는 수평계 요거 아시죠, 여러분? 기사님이 세탁기 같은 걸 이렇게 돌려놨어. 아, 나 다시 이쪽으로 딱 돌려놨어. 아, 나! 그리고 막 팍팍팍
하다가 중간으로 맞췄어. 뭐 요런 거 할 때 쓰는 거. 자, 그리고 주머니 칼 있잖아요. 칼날입니다. 공구가 짜치는 느낌은 아니에요.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공구 뭐 이것저것 많이 써보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급할 때 잠깐 아쉬운 대로 쓰기엔 나쁘지 않은. 자, 그리고 자 요거 아시죠 여러분? 깔깔이 요거 빡빡빡빡 하는 거. 요거 큰 사이즈로 보여드리면 요거 아시죠? 복스 알 껴가지고 조이는 거 이거. 근데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조그맣네. 복스 알 놓는 사이즈 자체도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귀여워요?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짜 공구로 쓸 수 있는 딱딱한 겁니다. 예? 자, 여기 보면은 이 복스 알이 들어있어요. 여러 가지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뒤 4mm짜리부터 14mm까지 공구함인데 공구를 써라, 재훈아. 아이, 정말. 자, 그리고 요거는 그렇지 긴 드라이버로 쓸 수 있다. 십자 드라이버 갖다가 딱 요거 이걸 그 쓰시면 되고요. 공구의 퀄리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큰 사이즈가 필요할 때는 못 쓴다는 게 흠이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필요해서 수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쓰기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. 조립을 이렇게 딱 하면은 겁나 멋있어. 야, 번개 나올 것 같잖아. 빡 찍어야 번개 팍 나올 것 같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기사님을 불렀어. 기사님이 띵동 해갖고 문을 딱 열어줬는데 기사님이 이러고 있어 봐. 와, 개멋있다. 와, 씨. 여보 왔어? 네, 안녕하세요. 이거 샀어요, 여보. 샀어요. 멋있네. 그거 들 수 있어? 들 수 있어. 아무나 못 드는 건데? 건데? 아니야, 나도 들 수 있어. 토르가 나보다는 좀 약하지? 75,000원 썼어. 이게? 얘가? 75,000원? 우성아, 한 3개월 동안 너 꼬이 없다. 아빠가 토르가 되고 싶어서 75,000원을 썼단다. 이거 열면은 짜라란 공구함이야, 공구함. 실용적이잖아요, 뭐. 있잖아. 아, 있는데 또 있으면 좋아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하거나 실용성이 있거나 뭐 아무튼 뭐 뭐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. 이거 근데 이게 담아는 어디 갔지? 여기 밑에 꿀러 들어간 거 아니야? 들어봐. 아! 여보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 지금 6만 원대 됐어. 근데 얘를 7만 원대 샀어? 7만 원대일 때 샀는데 지금 6만 원이 된 거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. 자랑이야? 자랑은 아닌데 여보 이럴 게 없는 게 나 저거 결혼하기 전에 샀어요? 결혼하기 전에 많이 사주세요. 내가 결혼하고 나서 샀으면 할 말이 없지. 배송이 나중에 온 거야. 5만 원짜리는 아니야.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도 있거든요. 그거는 구성품이 저기서 공구가 몇 개 빠졌어. 풀세트 아니야. 복수 같은 거 없고 그래. 이거는 89,000원짜리 여보가 같이 가서 사줬어요. 봐봐, 장식만 할 수 있는 장식품이잖아. 근데 저거는 공구를 쓸 수 있잖아. 핑거 스냅으로 여보를 없애고 싶다. 나 없어져?